안녕하십니까? 언제나 소비자 편에서 방송하는 콘스탄트 김의 티스와 함께 돈 버는 아카데미. 이번 시간에는요, 돈 버는 정보화 되겠습니다. 한눈에 알아보는 복지 서비스 한번 찾아보시죠. 자, 먼저 생계를 유지하기가 힘들 때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에 문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119로 보건복지 상담센터를 이용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주거와 관련돼서도 그 상담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초생활수급자를 위한 요금 감면 제도도 마찬가지로 한국전력공사 123을 통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요, 생활에 갑작스러운 위기가 닥쳤을 때는요, 긴급복지지원제도라고 해서 119로 확인할 수 있고요, 가족역량 강화 지원을 위해서 건강가정지원센터를 활용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희망복지지원단을 통해서 보건복지 상담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주택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영구 임대주택이라든가 국민임대주택, 행복주택 공급과 관련돼서는요, 시군구청이나 지방 도시공사, LH 마이홈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거 취약계층 주거지원, 아니면 긴급 주거지원도 마찬가지로 LH 마이홈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요, 내집 마련 디딤돌 대출이라든가 보금자리론, 한국주택금융공사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정적인 도움이 필요할 때는요, 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 서민금융콜센터 1397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신용회복위원회 1600-5500으로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요, 일상의 불편함, 부족함을 해소하고 싶을 때는요, 가사, 간병, 방문 지원 사업은 보건복지 상담센터, 쌀 할인 판매,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통합 문화 이용권, 문화 누리카드 고객 지원센터 확인할 수 있고요. 스포츠 강좌 이용권 상담센터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실직으로 곤란을 겪고 있을 때는 실업급여는 고용노동부 확인할 수 있고요. 국민연금 실업 크레딧, 국민연금공단 콜센터 확인할 수 있고요. 건강보험 임의계속 가입제도, 국민건강보험공단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생계가 어려운 분들이 일자리를 원할 때는요, 취업성공 패키지 고용노동부 확인할 수 있고요. 국민내일배움 카드제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허그 일자리 지원 프로그램,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요, 자활근로는 보건복지상담센터 등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이 일자리를 원할 때는 여성경제활동촉진지업사업, 여성새로일하기센터 1544 1199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고요. 여성이 기업 운영을 원할 때는 여성기업 종합지원센터 운영을 통해서 여성기업 종합지원센터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장년 측이 재취업을 원할 때는요, 중장년 기술창업센터라든가 아니면 신중년 사회공헌,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등을 확인할 수가 있겠고요. 청년이 일자리를 원할 때는 청년 취업 아카데미, 한국산업인력공단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고요. 청년 구직활동지원금은 온라인 청년센터를 통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요, 계속해서 임신 및 출산이 경제적으로 부담이 될 때는요, 첫 번째, 난임 부부에 대한 시술비 지원, 그 다음에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그 다음에 표준모자, 보건수첩 제작 배부, 임산부 철분제, 엽산제 지원,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육아와 직장 생활을 병행하고 싶을 때는 출산 전후 휴가, 급여 지원,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지원, 육아휴직 급여 지원 등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고요. 아이 보육에 도움이 필요할 때는 2세까지 보육료 지원은 보건복지상담센터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요, 가정 양육수당 지원, 아동수당, 아이 돌봄 서비스 같은 경우도 보건복지상담센터 119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기타 사항은 참조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어린 자녀의 건강 관리가 필요할 때는요, 영양 플러스 아니면 선천성 대사 이상 검사 및 환아 관리, 선천성 난청 검사 및 보청기 지원 등은 보건복지상담센터 119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고요. 어린 자녀의 건강 관리가 필요할 때는 어린이 국가 예방접종 지원 사업, 아동 입원 진료비 지원, 그 다음에 어린이 불소 도포 등 보건복지 상담센터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방과 후에 돌봐줄 손길이 필요하다. 그럴 때는요, 초등 돌봄 교실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고요. 다 함께 돌봄 사업, 그 다음에 지역 아동센터 지원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요,
자녀 교육비가 부담될 때 있대요. 고교 학비 지원, 그다음에 방과후 학교 자유수강권, 급식비 지원 등은요. 교육비 중앙상담센터 1544에 9654로 확인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학교 우유 급식이라든가 아니면 아동 급식 지원도 확인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그 국가 근로 장학생, 대학생의 청소년 교육 지원 장학금 포함해서요. 한국 장학재단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동이나 청소년한테 보호나 지원이 필요할 때는요. 아동 통합 서비스 지원을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드림 스타트 사업이라고 해서요. 보건복지 상담센터 119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겠고요. 실종 아동 보호 및 지원도 정보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가정 위탁 아동 지원도 마찬가지고요. 학대 피해 아동 보호 및 지원도 아동학대 신고센터 112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좀 내려가서 성매매 피해 청소년 재활 및 치료도 여성 긴급 전화 1366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겠고요. 청소년 전화 1388 확인할 수 있고요. 청소년 쉼터 운영 똑같습니다. 청소년 자립지원관 운영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다음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료비 부담을 덜고 싶을 때는요. 건강보험제도, 건강보험 산정특혜, 건강보험 차상위, 고혈압, 당뇨병 등록관리 등 건강보험관리공단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생활이 어려워 의료비를 부담하기 힘들 때는요. 의료급여, 본인 부담금 보상제, 상한제, 대지급금 지원 등은 시군구청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고요. 의료급여 제도라든가 의료급여 본인 부담 면제 같은 경우는 보건복지상담센터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질병의 조기 발견을 원할 때는 국민건강검진 제도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고요. 치료가 어려운 질환을 앓고 있을 때는 성인 암 환자라든가 소아암 환자의 의료비 지원 등은 보건복지상담센터 119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건강 증진에 도움을 받고 싶을 때는요.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이용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중독관리 통합지원센터를 운영해서 보건복지상담센터를 통해서 중독관리에 대한 그 정보를 확인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고령이나 노인성 질환으로 일상생활이 힘들 때는요. 노인 장기 요양 보험 제도라든가 아니면 본인 부담금 경감 제도 관련돼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고요. 안정적인 노후 생활에 지원이 필요하다. 이때는 기초연금 제도라든가 노후 준비 서비스 등을 국민연금공단 콜센터 1355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르신들 일자리를 원할 때는요. 노인 일자리 사회활동 지원 1544-3388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회 참여나 문화 활동이 필요할 때는요, 노인복지관 경로당 이용 관련돼서 거주지 인근 복지관 및 경로당을 통해서 정보를 확인할 수 있고요. 치매가 걱정될 때는요, 치매검진 지원, 치매치료 관리비 지원 사업 등 보건복지상담센터 119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어르신의 건강이 걱정될 때는요, 노인 안검진 및 개안수술, 노인 틀니 지원, 노인 치과 임플란트 지원, 노인 무릎 인공관절 수술 지원 등 한국 보건복지상담센터라든가 한국 실명예방재단 등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겠고요. 어르신을 돌봐드릴 일손이 필요하다. 이때는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를 할 수가 있겠죠. 보건복지상담센터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르신을 위한 각종 요금 감면 혜택이 궁금할 때는요. 어르신을 위한 요금 감면 제도 코레일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겠고요. 장애로 인해서 생활이 곤란할 때는 장애인 등록과 서비스 지원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보건복지상담센터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고요. 장애아동수당이라든가 장애수당이라든가 장애인연금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자녀 양육에 곤란을 겪었을 때는요.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장애아동 입양양육 지원, 장애아 보육료 지원, 장애아동 양육수당 등은요. 보건복지상담센터 119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아 가족 양육 지원이라든가 발달 장애인 가족 휴식 지원은 보건복지상담센터 119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이 교육의 기회를 원할 때는요. 여성 장애인 교육 지원, 보건복지상담센터라든가 아니면 특수교육 대상자 치료 지원 서비스 아니면 국립특수학교 및 국립부설학교 특수학급 지원 등 교육부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겠고요. 장애인에게 일자리가 필요할 때는요. 장애인 일자리 지원이라고 하는 보건복지 상담센터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장애인이 사회활동과 자립을 원할 때는요, 장애인 자립자금 대여라고 하는
보건복지상담센터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고요. 장애인 기업 종합지원센터라든가 아니면 장애인 창업 점포 지원사업 등도 확인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제 정보가 만족스러우셨다면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다음 계속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료 및 재활지원이 필요할 때는요, 장애인 의료비 지원이라고 하는 보건복지상담센터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해서 장애인 건강보험료 경감이나 장애인 보조기기 급여 등을 확인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안정적인 일상생활을 원할 때는 장애인 활동지원, 국민연금관리공단 135라든가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무료 법률 구조 제도라고 해서 대한법률 구조공단 132를 통해서 정보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장애인 서비스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정적인 일상생활을 원할 때는요, 승용 자동차 LPG 연료 사용 허용이라든가 그것은 산업통상부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고요. 장애인 자동차 표지 발급은 보건복지상담센터를 확인할 수 있고요. 장애인을 위한 세제 혜택을 받고 싶다. 이랬을 때는요, 국세청 콜센터를 통해서 장애인 상속 시 상속공제라든가 개별 서비스 면제라든가 이런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장애인 자동차에 대한 지방세 감면은 행정안전부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사회의 복지시설을 이용하고 싶을 때는요,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장애인복지관, 장애인체육시설 등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고요. 각종 요금을 감면받고 싶다. 이랬을 때는 KBS 수신료 콜센터 1588-1801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본인이나 가족이 보훈 대상자일 때 관련돼서는요, 국가유공자 등 보상금 관련된 것은 보훈상담센터, 국가유공자 등 사망일시금, 국가유공자 등 생활조정수당, 그 다음에 무공영해수당 등도 마찬가지로 보훈센터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계속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인이나 가족이 보훈 대상자일 때 생활 안정을 위한 지원도 알아보겠습니다. 양로 지원, 양육 지원, 아니면 뭐 보훈병원 진료, 위탁병원 진료 등은요, 보훈원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겠고요. 아니면 보훈상담센터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본인이나 가족이 보훈 대상자일 때 본인 및 자녀 교육비 지원을 혜택을 좀 알아볼 수도 있겠죠. 국가보훈 대상자 수업료 등 면제는요, 보훈상담센터 1577-0606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생활 속 갈등을 현명하게 풀어내고 싶을 때는 무료 법률 상담을 받을 수 있고요. 마을 변호사, 법문화교육센터, 법률홈닥터, 마을 변호사, 법률구조제도 등을 확인할 수가 있겠고요. 개인회생 및 파산, 종합지원센터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재정적인 도움이 필요할 때는요, 서민금융진흥원을 통해서 맞춤 대출 서비스를 조회할 수 있고요. 미소금융이나 미소금융 제기자금 등을 서민금융콜센터를 통해서 확인할 수도 있겠습니다. 기타 그 햇살론과 관련된 것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가족이 특별한 상황에 처했을 때 위기가족에 대한 지원이 있습니다. 건강가정 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고요. 미혼모나 미혼부 초기 지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요, 다문화 가족 지원을 위해서요, 다문화 아동 보육료 지원과 관련돼서는 보건복지상담센터, 그 다음에 주거 지원은 LH 마이홈을 통해서 할수 있고요.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는요, 그 마이홈이라든가 보건복지상담센터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문화 가족의 자녀 언어 발달 지원이라든가 가족 지원센터 이용, 방문 교육 서비스 등은 다누리 콜센터 1577-1366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가정폭력, 성폭력 피해자 지원을 위한 제도로 여성 긴급전화 1366을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성폭력 피해자 지원도 가능하죠. 그리고 해바라기 센터라고 해서 성폭력 피해자 통합 지원센터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성 긴급전화 1366을 암기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폭력 피해 여성 주거 지원을 위해서는요, 여성 긴급전화라든가 아니면 각종 공공임대주택 LH 마이홈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성매매 피해자 지원도 여성 긴급전화 1366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고요. 일을 하다가 업무상 사고를 당했을 때는요, 산재와 관련된 산재보험제도 근로복지공단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산재 근로자 장학사업이라든가 생활안정자금 융자라든가 아니면 케어센터 지원들도 마찬가지로 근로복지공단 1588-0075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고요. 농업인이거나 농어촌에 거주하고 있을 때는요,
그 농업인 건강보험료 지원 아니면 연금보험료 지원 등을 국민건강이라든가 국민연금공단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농업인 안전보험이라든가 어업인 안전보험은 LH 농협생명이라든가 SH 수협은행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계속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농어가 목돈 마련 저축 장려금은요, 그 농협이나 수협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고요. 농촌 공동 아이 돌봄 센터는 농림축산식품부 044-201-1567을 통해서 지원받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남을 돕다가 다치거나 사망했을 때는요, 의사상자 등 지원이 가능한데요, 시군구청 및 보건복지상담센터 119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북한 이탈주민의 지원을 필요로 할 때는요, 북한 이탈주민 사회보장 지원 관련돼서 국민연금관리공단이라든가 읍면동 주민센터를 활용할 수가 있겠고요. 긴급생활비 지원은 남북하나재단 1577-6635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기타 특수한 상황이나 입장에 처했을 때는요, 노숙인 등 복지 지원은요, 보건복지상담센터 119를 통해 확인할 수 있고요. 법무부 보호복지사업은요,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1670-7004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요, 영구귀국 사할린 한인 지원도 보건복지상담센터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고요. 원폭 피해자 지원도 대한적십자사 02-3705-3783으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요, 계속해서 진폐근로자 보호는 근로복지공단이고요. 한센인 피해자 지원하고 개발재해연구역 생활비용 보조 아니면 외국인 근로자 등 의료 지원은 보건복지상담센터를 확인할 수 있고요. 풍수의 보험은요, 행정안전부 재난보험과를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범죄 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 사업은요, 검찰청 피해자 지원실 1577-2584를 통해서 구제를 받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더욱 다양한 서비스를 원할 때는요,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 사업이라고 해서 보건복지상담센터 119를 통해서 많은 정보를 얻어가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다양한 어려움에 처했을 때 거기에 맞는 그 맞춤식 서비스 지원이 가능하니까 해당 번호를 참조하셔가지고 도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 한눈에 보는 보건복지 서비스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